오늘부터 너랑 나라는 너랑 나라는 yeah. 너랑 나라는 말하자면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예, 엄마의 마음입니다. 네, 제목만 들으면 참 따뜻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가장 힘들 엄마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엄마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는 딸아이를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더 울까봐 걱정이 돼서다. 아, 짠한 글인데 누가 쓴 거죠? 예, 바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올린 글입니다. 어제가 딸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검찰에 소환돼 가족이 함께 밥 한 끼를 먹지 못했다면서 올린 건데요. 특히 검찰 조사를 받아온 아들이 오늘 자신이 참 나쁘게 살았다는 걸 느꼈다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정 교수가 가슴에서 피눈물이 난다 이렇게 썼습니다. 딸 생일에 맞아서 좀 울컥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감성적인 글을 올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떤 대중의 감성을 자극해서 지지 여론을 좀 확산하고 그리고 또 조만간 있을 검찰 조사 때 어떤 이런 모성을 앞세워서 돌파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역시 비판적이죠? 그렇습니다. 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 가슴에 피눈물을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피눈물이 난다는 엄마 또 있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성실히 공부해 뛰어난 성적을 받아 본인의 노력과 성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떻게 반칙에 기댄 가짜에 견주어서 매도할 수 있습니까? 나 원내대표 아들 대학 입학 논란도 있었죠. 결국 우리 아들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모성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성 다르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자식을 위한 최선이 무엇이냐는 거겠죠. 마더라는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중병을 앓는 것과 같다. 그만큼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갈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떡볶이 전쟁입니다. 최근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표현이 매우 직설적입니다. 오늘 채널A가 김 대표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허무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 발언 역시 여야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떡볶이 25인분을 주문했다면서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보수 진영에서는 애국 떡볶이다 이러면서 오늘 저녁은 떡볶이를 먹자 이렇게 소비운동을 벌이는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불매운동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표가 이렇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 가맹점주들은 좀 걱정이 앞설 것 같은데요. 김 대표도 저희 인터뷰에서 네. 그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뭐 다만 최근 며칠간 오히려 매출액이 올랐다면서 지금 당장 가맹점주들의 손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더니 이게 바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번 사실 큰 계기는 지소미아 파기였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서 목소리를 낸 거다 이런 얘기네요. 예, 지금까지는 자기 아니만 생각했었는데 네. 지소미아 파기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김 대표의 발언으로 떡볶이 전쟁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폐해를 꼽자면 단연 진영 논리겠죠.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보고도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이제 좋아하는 음식까지 달라져야 하는 건지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떡볶이는 무죄. 네, 떡볶이는 무죄. 오늘 여랑야랑은 여기까지입니다.